걱정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홍콩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시진핑 공산 독재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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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사태가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간이 TV나 신문 기사들에서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실이 아무리 공산 독재 국가 중국에 예속되어버린 지금의 홍콩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구타와 욕설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찰서 벽에 시위와 관련된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조차도 강제 연행하여 구속시켰습니다. 또 반항하는 시위대에게 정조준하여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초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서 안에서의 성폭행 사건조차 있었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중국의 시진핑 공산 독재 정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맛보아 알게 된 소중한 자유를 두 번 다시 빼앗기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홍콩의 행정장관인 캐리 람과 홍콩 경찰의 총수인 크리스 탕은 자유를 얻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저항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를 취재하려는 외신 기자와 소방차, 심지어 폭력 진압으로 부상당한 부상자를 도우려는 응급 구조대원들의 접근조차 막으며 비인도적인 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홍콩 경찰의 초강경 진압의 배경에는 중국의 공산 독재자 시진핑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밝히며 홍콩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가 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이같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한 결과 24일에 있었던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이어 홍콩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였던 홍콩 이공대 대학 내에서의 전쟁을 방불케 했던 치열한 공방전도 바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홍콩 이공대 폭력 진압 사건은 홍콩 경찰들이 12일 전이던 18일에 음향대포와 물대포를 쏘아가며 학교에까지 들어와 무리한 진압작전을 펴자 시위대들이 투석기와 활을 쏘아가며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이 이번 시위의 구심점이던 홍콩 이공대학에 대한 모든 봉쇄를 드디어 해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의 이번 조치에 앞서 27일에 드디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을 하며 간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의회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미국이 앞으로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홍콩의 인권을 탄압했던 친중국 인사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반대로 시위에 참여하여 탄압을 받아온 학생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간편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홍콩 시민은 새로운 군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대학가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세종대 등에서 이러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유학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홍콩은 중국의 것이다, 중국이 최고다 라며 낙서를 하고, 일부 대학 측에서는 홍콩 시위와 관련된 대자보 제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홍콩 시위와 관련된 대자보를 둘러싼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은 이제 전국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무단으로 훼손했던 중국인 유학생 5명이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여러분, 이곳은 엄연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대한민국에 왔으면 먼저 대한민국 법부터 존중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도 불만이면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에 의해 당장 돌아가십시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나라 내 땅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공산 독재자 시진핑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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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물러나라.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화이팅!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재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미 트럼프 대통령은 타인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3대 독재 살인마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두 명의 청년의 목숨을 지옥으로 돌려보낸 자칭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양. 북한에서는 두 명을 추방한다며 통보하던 바로 그날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자 바로 문재인입니다. 개새끼. 이런 사실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문재인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사지로 내건 좌파 독재 살인마 정권 꼴 보기 싫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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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30일 청년중심정치개혁공동체 K파티. 여러분, 생명사 시원시원하죠? 큰 박수 한 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